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고려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거기 192쪽 보시면 개관은 항상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큰 흐름은 알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7번까지는요, 그건 공부 다 하시고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고려 전체를 조금 특징 짓는 문장들이다. 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후삼국 성립과 그 통일 정책 있죠? 그 부분 한 부분 정리합시다. 2번, 193쪽에서. 이거 후삼국 성립은 신라 화대 때 하셨죠? 그래서 이제 후 백제가 건국이 되었다. 먼저 순서대로 알아두세요. 후 백제 건국. 900년에. 누가 세웠다고? 견원. 맨 처음에 무진주를 취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 이러면 안 돼. 완산주라고 해야 돼, 완산주.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이 없지만 오히려 신라 하대에 많이 있지. 견원은 남중국, 남중국과 교류했어. 남중국, 오월과.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썼다? 적대 정책을 썼다. 뭐, 이 정도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후 고구려 건국이다. 후 고구려 건국. 901년. 자, 누가? 궁예. 신라 왕족 출신 궁예. 어디에 도읍을 정했다? 송악. 개성. 이렇게. 이 사람도 포악한 정치를 했어. 신라에 대해서 또 적대 정책. 적대 정책. 그 다음에 밀흙을 자처하면서, 밀흙 신앙을 이용해서 포악한 정치를 했다.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후 고구려에서 국호를, 나라 이름을 두번 바꾸거든요. 마진. 그 다음에 태봉, 이런 식으로. 마진, 태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진으로 국호를 바꾼 다음에 수도를, 그 다음에 옮긴단 말이야. 어디로? 철원으로. 그리고 이제 태봉의 궁예 밑에서 이제 뭐야, 왕건이 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밀흙부를 자처하면서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왕건이 태봉의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거지. 고려. 몇 년? 이건 외우세요. 918년. 앞으로 이제 고려를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아, 이거 10세기 초에 전반의 상황이구나, 대충. 자, 그래서 고려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자, 고려는 누가? 왕건이. 왕건은 어디 출신이냐면 송악 출신이에요. 개성 출신이란 말이야. 개성. 그래서 이 왕건도 이 당시에 호족이야. 그래서 송악 개성 출신 호족이고, 이 사람이 결국은 뭐다?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했다. 그러면 고려의 수도는 또 어디로 옮기겠어? 송악으로 옮기겠지 뭐. 자, 그래서 이제 고려가 건국돼서 그다음에 이제 왕건과 이제 후백제 건원이 치열하게 다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발해가 멸망하는 거지. 발해가 멸망한다. 926년에. 일부 유민이 내려오자 왕건은 발해 유민을 포섭하는 정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먼저 멸망시키냐면 신라가 먼저 멸망한단 말이야. 935년.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예, 신라는요, 무력으로 정복을 한 나라가 아닙니다. 경순왕이 항복을 해. 투항을 한다고. 이거는 궁예하고 견원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친신라 정책을 떴습니다. 친신라 정책. 그래서 그거의 결과일 수도 있어. 그래서 항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백제가 멸망하는 거지. 후 백제가 멸망한다. 그게 이제 936년. 요게 이제 바로 후삼국 통일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가장 큰 줄거리만 한 후삼국 성립과 후삼국 통일 과정이야. 그리고 결론은 후삼국은 누구에서 통일된다? 왕건에 의해서 통일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93쪽에 나와 있는 그거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후삼국 통일과 주요 정책 있죠?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 줄쳐 놓으세요. 이 왕건이 저한 정책이 뭐냐라는 거야. 호족 연합 정책. 이 당시에는 이제 호족의 시대였기 때문에 호족을 될수 있으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왕건이 그걸 잘한 거야. 이게 삼국통일의 가장 큰 기반이 됐던 정책이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연합을 했다? 혼인 정책, 결혼 정책과 사성 정책 줄. 그다음에 2번 친신라 정책 줄. 3번 발해 유민 포섭 줄. 자, 이 사람은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어.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낸 정책이기도 해.
반대로 거란에 대해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이 거란이죠. 그래서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만 취한다고. 자, 그 다음에 대중국 외교. 자, 이때가 바로 5대 10국이야. 5대 10국의 분열기입니다. 이때 이 왕건은 누구와 교류합니다? 5대와 교류합니다. 5대다 동그라미. 5대와 교류합니다. 그 다음에 발해유민 포영 그것까지. 자, 그래서 이 후삼국 통일 과정을 한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94쪽. 요 도표에 나오는 게 이게 다 외우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대 개관이야. 그래서 고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처음 이 왕건부터 맨 마지막에 공양왕까지. 근데 이제 이 틀이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읽읍시다. 앞에 글자만 따서 태해정왕 경성목. 앞에 왕들만 읽는 거야. 태해정왕 경성목 이렇게. 태해정왕 경성목 이렇게. 그리고 이 태해정강 경성목은 연도로 보니까 대략 몇 세기에 해당된다? 10세기에 해당된다. 900년이면 10세기야. 그리고 이때 지배 세력은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 여전히 호족이 힘이 셀 때라. 호족.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어 대략 시기할 때는. 그래서 고려 초 10세기 하면은 요 왕들이야. 태해정강 경성목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문제가 나올 왕이 세왕이니까 세왕을 집중적으로 해놓으시는 거야. 태조, 광종, 성종. 그래서 요 세 왕이 바로 고려 초 10세기에 해당되는 왕이다. 이때 지배 세력은 호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에 읽읍시다. 현덕 정문 순선언. 이렇게. 현덕 정문 순선언. 현덕 정문 순선언. 근데 그 왕은, 뭐야, 그 세기는 대략 몇 세기로 간다? 11세기로 간다. 이때 지배 세력은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문벌 귀족. 현덕정문 순선헌. 그런데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여기다 이제 입히는 건데 여기서 주로 이 두 왕 때가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이 두 왕은 기억하세요. 현종과 문종은 대략 몇 세기의 왕이다? 11세기. 이때 지배 세력은 문벌귀족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숙예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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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숙종, 예종, 인종, 의종. 보면 몇 세기에 해당된다? 12세기. 여전히 지배 세력은 문벌 귀족이야. 여전히 문벌 귀족이야. 문벌 귀족. 그래서 이제 11세기부터 12세기 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한다? 문벌 귀족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나 어느 세력이나 맨 처음에는 조금 참신해. 맨 처음에는 좀 참신해. 그래서 자주적 성격의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거야. 현종, 문종 때까지는. 그런데 점차 요때 12세기 요때를 보통 고려 중기라고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고려 중기. 그런데 요때 문벌귀족은 좀 보수적인 문벌귀족이다. 이렇게 보수적인 문벌귀족.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가 성종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11세기를 거쳐서 12세기까지 가는 건데 점차 갈수록 이 사회가 뭐 어떻게 된다? 보수화된다. 그럼 보수화된다는 얘기는 모순,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되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갈등이 하나로 얘네들이 문치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문치주의 경향이 강해서 무반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 이 나라가. 그래서 무인들이, 무반들이, 하급 군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 군인들이, 무반들이 문신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어. 그게 의종이야. 그래서 의종 기억하세요. 1170년 무신난 기억해. 1170년 무신난. 그래서 요때까지가, 요때까지. 여기 뭐가 일어난다고? 의종 때 무신난 그 주춘호세 색깔로. 그래서 의종 때 무신난이 일어날 때까지를 문벌 귀족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11세기, 12세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의종 다음에 또 읽는다. 신희 강고원. 신희 강고원. 신희 강고원. 그 다음에 이제 고종과 원종을 기억해. 고종과 원종. 대략 몇 세기다? 13세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몰락하거든. 그래서 의종 1170년부터 원종 때 1270년까지 약 100년의 시대를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 거야. 무신 집권기. 그리고 그 시기에는 주로 고종에서 원종 때까지 그 시기를 잘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세기에 해당된다? 13세기. 13세기. 그때가 몽고가 침입해올 때야, 몽고가. 그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후기할 때 또 한번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왕이 나와? 충렬, 충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앞에 충자가 붙고 뒤에 왕이 붙는 시대. 이때를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원간섭기. 그래서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공민왕까지. 그래서
근데 이 시기는 대략 몇 세기에 해당된다? 14세기. 그리고 지배 세력은 권문세족이라고 하면 돼. 권문세족. 그 다음에 요 세우왕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동그라미. 중렬왕, 충선왕, 공민왕. 요 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왕 때 위화도 해군 색깔로 칠해놔. 우왕 때 뭐가 일어난다? 위화도 해군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누가 권력을 잡냐면 신진 4대부란 애들이 권력을 잡는 거야. 그래서 우왕 때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신진 4대부하고 이성계를 비롯한 무인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이제 결국은 우왕, 창왕, 공양왕 거치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이 건국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시대적 개관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존속됐던 나라다. 근데 이제 문벌기적 시대까지 보통 하고서 그다음에 무신집권기, 그다음에 고려 후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크게 세 개로 나눠서 하세요. 일단은 크게 무신집권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무신집권기 전, 그다음에 무신집권기, 그다음에 무신집권기 후 이후 이렇게. 그래서 보통 고려 전기 하면 무신집권기 이전을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고려 후기 하면 무신집권기 이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무신집권기 이전에는 어떻게 11, 12세기가 대략 해당이 된다는 거. 지배세력은 호족과 문벌기적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무신일 것이고,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이후는 보통 후기라고 하는데 14세기가 해당된다. 여기에 지배세력은 일단 먼저 권문세죠. 그 다음에 신진, 사대부 이런 식으로 항상 머릿속에 틀이 있어야 돼. 거기다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도표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5조로 가서 여기로 가는 거야. 어느 나라나 초기에는 왕의 업적을 물어보거든.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요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자, 먼저 태조에 대해서 합시다. 태조는 자 무슨 정책을 해야 돼? 호족을 연합하기도 하고 호족을 연합하기도 해야 돼. 이게 가장 큰 통일의 기반이라고 그랬지. 반면에 호족은 지방 세력이기 때문에 통제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태조는 호족을 연합하는 정책도 했고 통제하는 정책도 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게 뭐가 있느냐? 줄 쳐놓으세요. 중패비사표방. 중패비사줄. 뜻은 자신을 낮추고 호족을 두토히 대우한다. 그 다음에 니은. 개국공신과 지방호족을 관리로 등용. 그런 거 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혼인정책 줄. 사성정책 줄. 역분정 줄. 자, 이제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외울 항목을 목차로 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태조가 실시한 정책 중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것만 보면 혼인 정책했다. 호족의 딸들과 자신이 결혼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다? 사성 정책을 했다. 성을 하사하는 정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지급했다? 역분 정책을. 그래서 그 세 개부터 일단 아는 거야. 혼인 정책, 사성 정책, 그 다음에 역분전 지급. 공신들에게 논공 행상에 따라서 어떻게 토지를 지급한 거야. 자, 이거 누가 했다? 태조가 했다. 의미는 뭐다? 호족 연합 정책. 호족 연합 정책. 그렇게. 자, 그다음에 통제 정책. 통제 정책은 기인 제도 줄, 사신간 제도 줄. 기인 제도하고 사신간 제도도 누가 했다? 태조 때부터 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왕건은 신라의 상수리 제도와 성격이 비슷한 기인 제도를 실시했다. 상수리 제도 줄. 태조가 실시한 기인 제도는 통일신라 시대 때 무엇을 계승한 제도다?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거다. 두 번째, 지방 호족의 자제를 뽑아 서울의 인질로 머물게 함. 줄. 자, 이제 이 기인 제도는 뭐야? 지방의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자제를 인질의 성격으로 중앙에 머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기인이라는 애는 인질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그럼 기인에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지? 지방의 호족입니다. 지방의 호족이야. 그 호족 밑에다 향리라고도 써놓으세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기인은 누가 임명되는 거야? 지방의 호족 또는 향리의 자제가 임명되는 거야. 자, 사신간. 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간으로 임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니은, 공신이나 중앙의 고위관 줄, 자기 출신지의 사신간으로 임명. 거기까지. 그 지역의 부호장 이하의 향리직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줄. 자, 사신간 제도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호족의 자제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올라와 있는 중앙의 고관을 사신간에 임명하는 거야. 중앙의 고관을 사신간에 임명했다. 그 자기 출신지의 사신간에 임명해서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해하려고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신간이라는 제도는 중앙에 올라와 있는 대호적들, 공신들, 중앙고위관료를 자기 출신지의 사신간으로 임명해서 그 출신지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태조는 이 태조 때는요, 지방관을 지방에 파견하지 못했거든. 태조 때는.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통치가 미숙했거든. 그래서 이것도 지방통치하는 제도인데 중앙의 고위관료로 하여금, 사신관을 하여금 간접통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결론. 긴 제도하고 사신관 제도는 누가 실시했다? 태조. 긴은 뭐다? 지방의 호족, 향리의 자제를 중앙의 인질로 머물게 하는 거야. 사신관 제도는 뭐다? 중앙의 고위관료를 출신지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넘기세요. 위민정책. 당연히 줄쳐놔야지. 자, 고려 태조는 뭘 했다? 위민 정책. 신라 하대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뭐 초적이 들끓고 뭐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잖아. 자, 그래서 농민들의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 시켜줘야 되겠다. 의미는 그 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민 정책으로 민생 안정책을 했는데 그게 뭐냐? 세 개 줄쳐놓으세요. 취민 유도 표방, 취민 유도 수조율 10분의 1, 그다음에 흑창 세 개. 그래서 태조가 실시한 구체적인 위민 정책으로는 뭐 취민 유도 표방.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도 일정한 정도가 있어야 된다. 적당히 걷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세율, 세금을 낮춰준 거지.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 다음에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구제제도를 실시했어. 그걸 흑창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개.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북진정책, 그 줄. 자, 태조는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했습니다. 북진정책을 했습니다. 이 북진정책은 크게 표현하면 자주적인 북방 오랑캐에 대한 자주적인 성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의미도 있다.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건 고구려 계승의식이 드러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는 자 북진 정책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굉장히 중시했다. 그거 반드시 줄 서경 중시. 평양. 그래서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서경을 중시함으로써 뭐야? 뭐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은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강까지 진출했다? 청천강 줄.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우리나라 영토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된 거거든. 근데 대동강보다 조금 올라가면 청천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청천강까지 북상했다. 그럼 무조건 태조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거란에 대한 강경책. 자, 거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자, 태조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라 이름을 고려로 한 것도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는 거야. 북진 정책을 한 거, 서경, 평양을 중시한 거, 옛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중시한 거, 이거 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발해가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발해 유민도 포섭했다. 그것도 고구려 계승 의식이 드러난 거거든. 그러면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당연히 거란이지. 그래서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했다. 그래서 강경책 줄줘놔. 거란 강경책. 거기다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강경과 회유책. 그러면 X. 강경과 회유책. 그러면 X라고 써놓으라고.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만 썼지 회유책 이러면 안 돼. 강경과 회유하면 X. 어느 민족에 대해서는 거란. 그리고 하나 더 써놔. 그런데 북쪽에 자꾸 이 고려를 침공하는 민족은 여진족이거든요. 거기다 여진족 따로 써놓고 북진정책에다 써놓으십시오. 북진정책에다가. 거기다 북진정책은 결국은 여진에 대한 정책이야. 여진에다가는 강경과 회유 이렇게. 그래서 북방 오랑캐가 두 개가 있는데 고려초에 여진과 거란이 있는데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고 회유책을 동시에 구사했지만 거란에 대해서는 뭐 강경책만을 썼다. 그래서 그 대거란 강경책으로 발생한 사건이 하나 나와. 태조 때. 그게 뭐다? 만부교 사건 줄. 만부교 사건 줄. 그래서 만부교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태조 때 어느 민족에 대한 강경책을 드러낸 겁니다. 거란. 만부교 사건은 뭐냐면 거란이 계속 고려 초부터 사신을 보내서 교류합시다라고 사신을 파견해 왔거든요. 근데 계속 이 태조가 강경책 했다고 그랬지? 거부한 거야. 그리고 어느 한 날은 또 사신을 파견하면서 낙타 50필을 선물로 바쳤어.
그런데 태조는 사신들은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보교라는 다리에다가 묶어서 굶겨 죽였어. 자, 그래서 낙타가 나오는 거야. 낙타가 나온 거야. 만보교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숭불 정책 출신. 숭불 정책. 뭐 숭유 이러지 말고 태조 이성계는 고려 조선 태조 이성계는 숭유 정책이지만 이 사람은 숭불 정책이야. 뭐 불교를 중시했다라는 얘기겠지 뭐. 자, 그래서 훈효 10조 줄, 연등회 8간의 줄, 비보 사찰의 건립 줄. 자, 그래서 훈효 10조에서도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도 해놨고,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간회를 성실히 개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라를 보호할 목적으로 많은 사찰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양가루 6번하고 양가루 7번 있죠. 자, 관리 줄, 양가루 7번 후대왕 줄. 자, 그래서 태조가 남긴 글이 있는데 관리들이 읽어야 될 지침서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후대 왕들에게 유언 비슷하게 남긴 말이 있어. 그래서 그걸 나누세요. 관리들에게 이렇게 그러면 정계하고 개백녀서 줄, 그 다음에 후대 왕들에게 하면 훈효 10조야. 훈효 10조서. 그리고 훈효 10조 별표. 그리고 훈효 10조는 사료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훈효 10조의 주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 한번 읽읍시다. 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 것. 자, 불교의 힘이다. 자, 이거는 뭐 해석 한자로 나와 있겠지, 이게 당연히. 그래서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어. 그러나 본 주제는 다르지 않은데 해석의 용어가 다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 사만의 통일. 그러니까 후삼국의 통일은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불교가 중시합니다.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1조는 불교 중시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조. 사찰을 지을 때는 도선의 풍수사상에 맞게 짓고 함부로 짓지 말 것. 자, 무슨 말이냐면 사찰을 건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숭불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찰을 건립해라. 근데 함부로 짓지는 말아라. 무슨 사상에 맞춰서 져라? 풍수지리사상에 맞춰서 져라. 그래서 이 문장은 사찰을 건립하되 함부로 건립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 무슨 사상을 중시한 것 같아 이 사람이? 풍수지리사상을 중시했다. 세 번째, 왕위 계승은 마다들세습 원칙. 그건 줄만. 4조. 자, 우리나라는 지역과 인성이 중국과 다름으로 중국 문화를 모두 따를 필요가 없으며, 거란은 동그라미, 언어와 풍속이 다른 짐승 같은 나라이므로 거란을 잘 따르지 말 것. 자, 이 사람은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지만 모든 것을 구태여 갖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자주적 성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민족은 배척하라는 얘기가 나왔다. 거란입니다. 당연하지.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만 썼으니까 여진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5조. 풍수지사상 존중. 풍수지상 줄. 그 다음에 서경중시도 줄. 자, 훈효 10조에서는 또 후대 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놨어? 서경을 중시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서경. 자, 그 다음에 연등 줄, 그 다음에 팔간 줄, 성실히 해라. 자, 성실히 해라. 그러니까 숭불 정책에 관한 내용은 뭐 여러 조문에서 나타났지. 그 다음에 간쟁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충신을 가까이 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 그게 간신이지. 그걸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서, 이건 당연히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줘라. 그 다음에 차령산맥 금강이남의 인물 구줄. 자, 차령 금강이남의 인물은 조정에 등용하지 말아라. 여기는 이 지역은 옆에다가 서북지방 평안도 지방 X라고 써놓으세요. 그렇게 바꿔나오는데 여기서 차령 금강이남의 지방은 주로 후백제 지역을 말하는 거지 평안도하고 서북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그렇게 바꿔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훈효 10조는 이제 뭐야, 후대 왕들에게 태조가 내린 유언 비슷한 건데 대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불교를 중시하라는 내용 들어가 있지. 풍수지리사상 중시하라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중시하라. 이 지역은 서경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민족은 배척하라. 거라는 배척하라. 당연히 들어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인물은 등용하지 말아라. 차령 금강이남의 인물은 등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당연히 백성들을 위하는 세금 감면해줘라 이런 거 들어가 당연히 있는 거지. 대충 그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훈효 10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내용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내용을 사료지문으로 주고 이 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태조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후삼국도 통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간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태해, 정광, 경성목 이렇게 읽었잖아. 그래서 광종 가기 전에 해종과 정종 때 전국을 잠깐 보는 거야. 자, 먼저 해종과 정종 때는 뭐가, 전국이 어떻게 했다? 불안줄. 자, 해종과 정종 때는 태조 때의 혼인 정책의 부작용으로, 그거 줄. 자, 태조가 무슨 정책을 했죠? 혼인 정책을 했지? 자, 혼인은 뭐냐면 자기가 지방 유력한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태조의 부인은 수십 명이야, 수십 명. 자식은 더 많겠지. 근데 이 호족들을 연합할 때는 좋았지만,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왕자들이 많을 것이고, 이 왕자들 뒷배가 바로 뭐야, 이 어머니 쪽이 다 유명한 호족들, 공신들이 다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혼인정책은 호족을 연합한 데는 좋으나 부작용도 따른다. 그게 바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진다. 실제로 태조 이후에 벌어진다. 그게 이제 어느 때다 대충? 해종, 정종 때에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왕규에 난 줄, 해종 때. 그래서 왕규라는 사람이 해종 때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기 외손자를 왕에 앉히려고. 그걸 왕규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거 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읽어봐. 결국 해종이 즉위 2년 만에 죽자 서경, 그거 줄처럼 서경 왕신념과 결탁한 정종이 왕규를 제거하고 왕위에 즉위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해종 때 일어난 사건 하나 기억하세요. 그냥 왕규의 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왕으로 한다? 정종. 자, 정종이 즉위하는데 도움을 줬던 세력이 누구야? 서경 세력 왕식념. 이렇게 줄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종으로 가는 거야. 양가로 2번 서경 천도 계획 추진 줄. 양가로 3번 광군 광무사 설치 줄. 그리고 2, 3번은 묶으세요. 그리고 그는 정종으로 갑니다. 정종. 그래서 정종은 서경 세력 왕식령의 도움으로 왕이 올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천도를 계획했던 거야? 왕식령이 주도했겠지 물론. 그래서 서경 천도 계획, 이거는 정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정종 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특수부대가 만들어져. 그걸 광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자, 결론. 해종 때 왕규의 난, 정종 때 서경 천도 계획, 그 다음에 광군과 광군사 설치, 그 두 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야. 광종. 자, 그래서 이제 태조 때도 왕권이 약했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 호족이 여전히 독재적 기반을 누리고 있을 때라. 그런데 태조가 죽은 다음엔 더 혼란해진 거야. 더 혼란해지는 거야. 중앙의 대호족, 개국공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왕권이 심하게 약화됐다. 그런 상태에서 왕에 오른 사람이 광종인데, 따라서 이 광종은요, 고려초의 왕권을 어느 정도 확립시키는 왕이야. 자, 그래서 고려초의 이 광종의 주요 정책은 다 이거와 관련이 있어. 왕권 강화 정책이다. 그래서 고려초의 어느 정도 왕권을 확립시킨 사람이 누구다? 광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제도를 정리해야지. 첫째, 광종이 한 일이 뭐다? 노비 안건법 줄.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노비 안건법. 읽으면 답이 다 나와. 자, 광종은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들의 신분을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거기까지 줄쳐놓으면 돼. 그게 바로 무슨 정책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노비 안건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거기 답이 다 있죠. 자, 신라 말에 호족들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호족들이 자신의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가난한 농민들을 불법적으로 자기 노비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많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호족들이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신라 하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광종이 다시 한번 신분 재조사해보자. 그래서 불법적으로 원래 농민이었는데 노비가 됐다. 그러면은 불법이니까 다시 노비에서 농민으로 해방시켜주는 정책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노비안건법은 결론은 호족의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정책이야. 양인으로 내지는 농민으로. 자,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뭐야? 호족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노비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민, 양인은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비 양건법으로 노비의 수는 줄어들어야지. 그리고 양인의 수는 늘어나겠지. 그러면 결국은 국가의 세금이 늘어나겠지. 자, 그래서 결론. 자, 노비 양건법은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 경제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을 확충할 목적으로, 그 두 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정비. 당연히 중요하다. 관료제 정비. 과거제 실시. 줄. 중국에서 고려의 귀하인 후주인 쌍기의 건의. 줄. 그리고 쌍기라는 사람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쌍기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광종 때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쌍기거든. 이 쌍기는 중국 사람인데 귀하인이야, 귀하인. 그래서 이 쌍기를 비롯해서 중국 귀하인들이 굉장히 많았어, 광종 때. 자, 그래서 쌍기를 중심으로 중국 귀하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그럼 어느 왕 때를 물어보는 거다? 광종 때를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그 쌍기의 건의를 실시한 게 과거 제도라고요. 과거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과거 제도가 실시된 때가 어느 때다? 처음이지 이게. 고려 광종 때. 누구의 건의로? 쌍기의 건의로.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유학에 능통한 신진 관료들을 등용해서 이 당시에 왕권을 제약하고 있던 중앙의 개국공신들, 대호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지. 자,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제정, 줄. 사색 공복제정, 줄. 자, 관료제 정비하면서 관리들의 위계질서도 마련했다라는 거지. 공무원들이 입는 유니폼 제정했다. 그거를 백관의 공복이라고 한다. 백관의 공복. 그리고 그 공복은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있게 해서 몇 가지 색깔로? 네 가지 색깔로. 그걸 사색 공복이라고 한다. 색깔은 자단비록. 그렇게 읽어버렸어요. 자단비록. 자, 공복의 색깔. 복색은 세 나라만 기억하면 돼. 삼국시대에 백제하고 신라가 있었죠. 자비청, 백제. 자비청왕, 신라. 광종 때는 자단비록. 이렇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훈신의 숙청과 시위군과 그것도 줄, 당연히. 여기서 훈자가 들어가는 신하들은 공신들을 말하는 거야. 당연히 후삼국 통일의 후삼국 통일은 태조 왕건 혼자 한 게 아니야. 호족들을 연합해서, 그리고 이 당시 고려 초에는 여전히 호족들이 자신의 독재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고, 지방에. 그런 애들이, 대다수의 호족들은 중소호족이겠지만 큰 호족들, 그런 애들이 이제 후삼국 통일의 태조와 함께해서 후삼국 통일했으니 걔네들이 개국공신이지. 공신은 훈신이야, 훈신. 그래서 중앙에 고위 관료들은 거의 다 걔네들이 독점을 했던 거야, 훈신들.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왕권 강화하려면? 숙청해야 되겠지? 당연한 거야. 훈신, 숙청. 그 다음에 시위군은 왕을 호위하는 부대야, 친위부대. 강화. 맞겠지? 자, 그 다음에 칭제건은 그것도 줄, 그것도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자, 광종은요,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놔. 이건 나중에도 계속 이 단어가 나와. 칭제건원의 의미가 그거야. 칭제건원의 의미가 뭐다?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고려 초에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사람. 누구? 광종으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 외우세요. 광덕, 준풍. 복습한다. 영락, 고구려 광개토대왕, 버풍왕, 신라, 건원, 신라, 진흥왕, 개국, 대창, 홍제, 발해, 천인대건, 천통, 인한, 대응, 건흥, 고려 광종, 광덕, 준풍, 다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 독자적인 연호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불교 사상 통합을 통한 왕권 강화를 동호하기도 했다. 거기다가는요, 나중에 불교할 때 또 한번 볼 거니까 그냥 저것만 줄쳐놓읍시다. 니은. 균여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동그라미. 귀법사 줄.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 줄. 그 다음에 법안종과 천태학 줄. 그리고 그 사람 하나 기억해, 무조건. 뭐? 균여라는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다고. 그래서 고려 광종 때 불교 통합운동을 벌여서 왕권 강화에 기여한 사람이 누구다? 균여. 중심사찰은 귀법사. 그 다음에 이 균여가 무슨 종파 승려였을까요? 화엄종. 그래서 그 세 개 기억해. 그래서 균여. 균여가 허락했다. 그럼 무조건 광종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왕사국사제도 건출. 승려에게 벼슬을 내리는 거지. 뭐 왕사국사. 진흥왕 때 국통제도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왕사국사제도 여기까지. 그 다음 제위보 줄, 자 빈민구제 줄, 기금 줄,
자, 고려 초에는 당연히 백성들을 위한 빈민구제 제도를 민생안정책을 하는 거야. 태조도 했잖아요, 태조. 태조는 어떻게 했어? 취민유도 표방하고 10분의 1로 낮춰주고 흑창을 운영했지? 근데 광종은 제위보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제위보! 제위보는 뭐다?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한 기금. 그래서 빈민구제하고 기금에다 절충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주현공부법. 그거 공부에다 동그라미. 공부는 세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공부를 징수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주현공부법은 그냥 세금 걷는 법이야. 세금 걷는 법. 그래서 공부 동그라미. 자, 거기에 공거법. 현종 때 공거법하고 구분. 자, 하나 더 합시다. 앞으로 다시 가세요. 노비안건법도. 자, 중요한 거니까 그 개념 먼저 설명한 거야. 노비안건법을 실시한 사람은 광종. 안건법은 뭐다? 호족들이 데리고 있는 노비를 신분을 재조사해서 양인으로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정책이야. 정치적으로는 왕권 강화, 재정적으로는 국가 재정 확충이야.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광종 때 노비 환천법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옆에 환천법, 옆에 환천법. 그건 어느 왕이다? 성종이다. 성종. 안건법은 광종이다. 아주 단순하게 안건법은 광종이다. 환천법은 성종이다. 그리고 뜻은 안건법이 더 중요하다. 별표. 다시 가. 자, 주현 공부법은 어느 왕이다? 광종이다. 공거법은 어느 왕이다? 현종.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거 바뀌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공부법, 광종, 공거법, 현종. 그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정관정유하고 송과 교류출. 그 송과 교류는 그건 별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태조 때는 송이 나오면 안 돼. 태조 때는 5대 19개 분열기거든. 5대 19개 분열기거든. 그래서 이 태조의 외교 정책은 주로 이제 뭐다? 5대 여러 나라와 교류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광종 때는 5대 19국을 통일한단 말이야. 어느 나라가? 송나라가. 그래서 중국의 5대 19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송나라인데 그 때가 바로 고려로 말하면 어느 왕 때다? 광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송과 처음으로 교류했다. 그럼 광종이 되는 거야. 태조 때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태조하고 광종의 주요 정책 있죠? 요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태해 정광 경성목 해서 경종만 하나 하고. 자, 경종은 뭐 하나밖에 없어. 자, 시정전식과 그거 반드시 출출하세요. 시정전식과. 그래서 경제 부분에 다시 한번 볼 건데 전식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전식과는 어느 때 처음 실시됩니다. 내용은 아직 몰라. 근데 전식과는 어느 때? 경종 때. 그래서 처음 시작돼서 시정이라고 붙는 거야. 그래서 시정, 전식과. 그리고 미리 예습합시다. 전식과 제도 처음 실시. 줄. 관리들에게 광종 때의 사색 공복과 인품의 고하에 따라 토지 지급. 줄. 미리 예습한 거야. 개념만. 자, 전식과를 처음 실시한 때는 경종입니다. 전식과는 뭐래? 누구에게? 관리 동그라미. 뭘 주는 거래? 토지 지급 동그라미. 기준이 뭐래? 사색 공복과 토지의 고하. 그것 동그라미. 자, 다시. 자, 그래서 전식과는 어느 때 처음? 경종 때 실시되었습니다. 전식과 제도란 아직 몰라.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그 자체 읽어. 그리고 경종 때 이해하세요. 자, 국가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토지 제도다. 관리. 뭘 주는 거야? 토지. 근데 그 지급 기준이 뭐냐고요? 경종 때 지급 기준이 뭐다? 그거 별표 쳐놔. 특히 광종 때 사색 공복을 제정했지? 그래서 그거랑 플러스 뭐가 반영돼 있다? 인품. 인품. 거꾸로 한다. 관리들에게 사색 공복 플러스 인품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그걸 전식과라고 한다고. 전식과. 그래서 어느 때 처음 시작됐다고? 경종 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린 거야. 그래서 그것만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일시적인 공신 계열의 반등 정치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고려 시대 지금 첫 스타트 했는데, 자, 먼저 할 일은 뭐다? 세기를 개관 좀 하셔라. 그래서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정문순 선언, 그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태조, 광종, 성종은 대략 10세기에 해당되는 왕이란 건 알아야지. 그리고 이때 지배 세력은 호족. 그 다음에 현덕정문 순서에서 현종하고 문종 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야. 현종, 문종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요한 내용이. 그 두 왕 기억하세요. 11세기. 문벌, 기조. 그 다음에 숙종, 예종, 인종, 의종. 숙예인의 해가지고 오늘 몇 세기? 12세기.
문벌기죠. 근데 자주 보수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 의종 때 그거 무조건 기억하고 1170년 무신난. 그래서 그때까지를 문벌기족 사회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원종 때까지를 뭐야 무신집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종 이후에는 뭐야 권문세족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요 세 왕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왕 때 뭐 하나 기억하라 그랬지? 위하도회군으로 신진사대부에게로 권력이 간다. 그래서 걔가는 항상 기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체적인 내용 공부하기 전에 이거를 기억하시면 뭐가 좋냐? 순서 바로잡는 문제가 나올 때 좋단 말이야. 다 일일이 연도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연도를 안 외워도 대충 이게 어느 왕 때에 해당이 된다? 그럼 어느 왕이 어디에 해당된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순서 바로잡는 문제 한 80% 이상은 해결되거든. 그래서 뭐 수백 개 되는 연도를 외우시겠어요? 좀 귀찮지만 요거를 머릿속에 듣는 머리에 있는 게 좋겠어요. 요게 더 좋지. 그래서 항상 해놓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내용을 요약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개관하고 오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 있죠? 그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고려 초에 두 왕 죽준적으로 했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요 성종 이후 그 다음에 통치체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